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회 작업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 거래처별 구매정보.accdb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오라고 했고요. 자, 지금부터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보안 경고에 나오는 부분에서 반드시 콘텐츠 사용 부분을 클릭해서 경고 부분을 없애주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시저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아, 첫 번째 거래처별 구매정보 ACCDB 파일에서 작업할 것은 자 거래처별 구매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자 여기에서 CMB 거래처 찾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CMB 거래처 찾기.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콤보 상자 유형이고요.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자, CMB 그래처 찾기에서 콤보 상자이니까, 자, 얘를 폼 보기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죠. 귀찮으니까 얘를 좀,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그래처 찾기에서 그래처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화를 선택을 하고, 뭐 혹은 대우를 선택을 하고, 레코드 찾기, CMD 찾기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것을 클릭하면, 이 선택된 그래처에 해당하는, 그 대우에 해당하는 구매 내역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때, 필터와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는 사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조건식 작성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 뒤는, 각 속성 혹은 메서드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암기하고, 직접 코딩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아, 이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조건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필터와 필터 온 속성. 필터는 말뜻 그대로 필터, 걸러주다, 이런 뜻이죠. 필터 온은 그러한 필터 속성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벤트가 될 대상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잘 읽어보면 이 레코드 찾기, CMD 찾기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레코드 찾기에 대해서 이벤트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그 중에서 on click 이벤트 속성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면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on click 혹은 뭐 포커스를 가지면 on got focus 더블 클릭하면 on dbl 더블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주로 뭐요한세 가지 정도 이벤트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클릭에 대해서 작업을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오면 작성기 단추를 클릭해서 코드 작성기 확인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를 클릭하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바로 작성하겠다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고 할수 있겠죠. 몇번 거쳐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필터링한다, 필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폼 보기 상태로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 정렬 및 필터의 필터 부분 있죠. 이것을 구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CMD 찾기를 클릭하면 일어날 일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필터와 필터온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현재 폼임을 의미하는 me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me.filter. 자, 어떤 개체의 점 찍고 그 다음에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개체의 속성이란 얘기죠. 필터는 자, 됐죠? 필터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조건식, 조회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처명 필드의 내용과 CMB 그래처 찾기 그래처 찾기라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이 같기를 원하는 거죠. 동일한 경우. 자, 는이죠? 동일한 경우에 필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이 부분인데요. 뭐 유추하기가 간편하다고 할수 있죠. 간단하다고 할수 있죠. 필드명과 컨트롤명을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그래처명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이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다라고 하면, 자, 알아보면 알겠지만 텍스트 데이터 형식입니다. 데이터 형식은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컨트롤을 이렇게 작은 따옵표로 둘러쌉니다. 이렇게요. 한칸 띄워준 것은 나중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컨트롤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회식, 조건식은 여기까지 부분이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쌉니다. 자, 이제 얘와 큰 따옴표로 둘러싼 부분을 AND로 연결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그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가 텍스트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리를 한다 해서 핵심은 컨트롤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면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러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이 필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다 밑에 다 나오죠. filter on는 true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얘는 이렇게 닫아도 돼요. 물론 여기서 저장을 해도 되겠고요. 혹은 이걸 눌러서 액세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닫아도 우리가 작업한 이벤트 프로시저는 그대로 남아있다. 자, 여기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출처 유형이는 제품별 조회점 ACCDB 파일 열어서 작업을 하고요. 항상 콘텐츠 사용 클릭해서 경고 표시줄을 없앤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코드 셋 클론이라는 것과 find the first 그 다음에 북마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했고요. 관련된 설명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조건식, 조회식 작성하는 방법에 위주를 두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별 조회 폼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여기 상단에 있는 폼의 상단에 있는 TXT 조회인가요? CMD 찾기인데 TXT 조회가 어디 있지? 자, 여기 눌러서 찾아야 되겠네요. TXT 조회 얘네요 얘. 자, TXT 조회라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인데요. 이 컨트롤에 제품 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찾기 얘겠죠? CMD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라. 자, 여기다 코드를 입력하고 찾기를 누르면 여기 입력한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의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아라 라는 것이고요. 자, 어쨌거나 얘를 클릭하면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언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을 하고 온클릭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한 다음에 작성기 단추를 클릭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그 주어진 속성과 그 다음에 그런 그 것들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CMD 찾기 버튼을 여기 이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CMD 찾기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여기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현재 폼을 의미하는 미점, 그 다음에 레코드 셋 클론. 자, 레코드 셋 클론이라는 것은 지금 폼의 레코드 원본의 복사본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코드 셋 클론의 find first는 찾는 겁니다. 훑어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레코드부터 이렇게 훑어나가는 거예요. find the first.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필트라는 것을 할 때는 속성을 지정할 때는 는으로 값을 지정해 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메시지의 조건식을 작성할 때는 는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띄우고 조건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는 해주면 그럼 그 얘기는 속성이란 얘기고 한칸 띄우고 해주면 그런 경우에는 메서드가 된다라는 거죠. 뭐 속성이나 또 혹은 뭐 메서드나 그런 구분이 중요하다기보다 조건식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의문은 필요 없습니다. 약속이죠.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은 제품 코드, 필드명은 컨트롤명이라고 했죠. 제품 코드와 txt 조회라는 컨트롤에 입력한 값이 동일한지 비교를 해주는 것이고요. 제품 코드는 역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아야 되겠고요. 어떻게 한다?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식에 한해서요, 큰 따옴표로 둘러싼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식을 and로, 연결한다. 자, 이 정도만 알면 조건식 작성하는 데는 아무리 복잡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조건식을 작성해서, 레코드, 원본의 복사본을 만들고 그것에다가 북마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의 북마크와 동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책갈피 꽂아두었던 곳을 그대로 찾는다 이런 얘기죠. 원본과 복사본의 그 책갈피 북마크 속성이라는 것은 책갈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책 찾을 때 여기까지 읽었다라고 책갈피를 꽂아두잖아요. 다음에는 그냥 책갈피 부분을 펼치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곳을 찾을 수 있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고 생소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다 보면 결국은 다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많이 보고 많이 타이핑을 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금방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고 혹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거의 대비를 할수 없습니다. 특히 1급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뭐한 절반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절반 정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서는 절대로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강의하는 내용을 위주로 잘 학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역시 이제 저장한 내용, 변경한 내용, 작성한 이벤트 프로시저 내용은 이렇게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사 3번은 강좌 정보 찾기점 HTTP 파일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강좌 정보 찾기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고요. 여기서 CMD 찾기 얘를 클릭하면 강좌명에 해당하는 강좌 정보 레코드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시오.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레코드 소스라는 것은 레코드 원본. 자,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은 강좌라는 뭐 테이블이나 쿼리쯤 해당하겠죠.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강좌명을 입력할 때만 찾을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으로 잠시 변경을 해주면 이 폼이라는 것은 레코드 원본에 맞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찾은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 원본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해라,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이벤트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여기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뭐 교재에 셀렉트 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은 이렇게 해놓고 레코드 소스 속성이라고 했죠. 속성은 는으로 조건식을 작성해주고 이곳에 이제 셀렉트 문이라는 쿼리 문을 적어주면 되는데 셀렉트 문은 셀렉트 그 다음에 필드 프롬 테이블 그 다음에 웨어 조건식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이 부분에 조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조회식을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셀렉트 검색해라. 특별히 어떤 필드를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레코드 원본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별은 전체 필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from 어떤 테이블, 어떤 쿼리로부터 from 강좌 where 자, where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작성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 조건식 작성해 줬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필드명은 컨트롤명.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강좌명이라는 필드와 txt 찾기라는 컨트롤의 값이 같기를 원하고요. 강좌명은 여기에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 줘야 되겠죠. 자, 이제 컨트롤 부분만 유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둘러싸 주고요. 자, 여기까지 큰 따옴표를 둘러싸야 됩니다. 는 다음 부분이 다 여기 같은 식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엔드로 이렇게 나머지 텍스트를 처리한 부분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작성할 때별 문제가 없죠. 역시 얘도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유형 4번은 do command docmd.accdb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요. 동아리 정보 폼의 자, 여기죠.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작업을 해라. 역시 onClick의 이벤트 프로시저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doCommand 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액세스의 매크로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특별히 뭐 어떤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close라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요. close 메서드로 처리를 해주면 현재 폼이 닫힙니다. 현재 창이 닫힙니다. 현재 폼이 닫힙니다. 이렇게 하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같은 문서에서 작업을 하네요. 자, 동아리 정보 이 폼의 회원 명부 CMD죠? CMD 회원 명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해라. 회원 명부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이죠.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이 열리도록 해라. 이 폼이 열리도록 해라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현재 폼에 표시되어 있는 동아리의 회원 명부가 표시되도록 해라. 현재 이 폼에 해당하는 회원 명부로 동아리 회원 명부를 열리도록 해라. 전부 다 열지 말고 여기에 있는 현재 폼에 있는 동아리 명에 해당하는 동아리 회원 명부로 이 폼을 열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폼을 열어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현재 폼에 있는 동아리 명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로 동아리 회원명부 폼을 열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현재 폼에 표시되는 동아리가 테니스면 테니스 동아리 회원명부가 표시되도록 할 거죠. 문제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식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편리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쨌거나 CMB 회원명부라는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커맨드 개체의 자, 폼을 열 때는요, open form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메서드이기 때문에 한칸 띄우고 속성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폼 이름은 큰 따옴표로 해주면 되겠고요. 바로 동아리 회원 명부라는 폼을 열어줍니다. 이때 이렇게 쉼표해 주면 바로 속성이 나타나죠.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앵노멀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특별한 필터 이름을 지정해 준 주라는 지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는 이렇게 쉼표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where condition이라는 것이 where 문에 이하에 오는 조건식, 즉 우리가 얘기하는 조회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아리명이라는 필드와 동아리명이라는 컨트롤의 이름이 같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동아리명은 역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고요.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혹시 엔드로 처리해주고요. 자,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컨트롤의 이름이 동아리 명이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document.http 파일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동아리 회원명부 폼의 동아리별 회원 목록. 자, 동아리별 회원 목록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해라. 동아리별 회원 리스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고요. 현재 폼에 보이는 동아리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해라. 등산 동아리 정보가 폼에 표시되어 있다면 등산 동아리 회원들만 보고서로 나타나도록. 앞서는 폼이었고 이번에는 보고서다. 자, 이런 차이만 달라졌을 뿐이죠. 나머지는 다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회원 정보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난 일이고요. 역시 두커맨드 개체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open report 해주고요. report 이름은 동아리별 회원 리스트, 정확하게 보고서의 이름을 적어주고, 인쇄 미리 보기, 액뷰 프리뷰로 처리해주고요. 역시 필터는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아리명이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txt 동아리명이라는 컨트롤의 이름이,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동일하도록. 그래서 여기는 역시 동아리명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결국 조건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출제 유형 7번이고요. 비디어 대여.acctb 파일 열어서 이 대여 현황 폼의
Apply Filter라는 버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했고요. 앞에서는 Procedure 형태로 작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매크로를 만드는 것인데요. 자, 매크로를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들기에 들어가서 매크로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Apply Filter라는 매크로 함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ere 조건문 부분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TXT 고객 컨트롤에서 선택한 고객만, 여기서 고객은 이름이라는 필드에 있습니다. 필드를 식에서 작성할 때는 대괄호로 처리해 주고, 는 같은 경우에 처리할 부분만 우리가 이쪽에 작성을 해 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직접 우리가 개체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여 현황이라는 폼 중에서 TXT 고객이죠.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조건식 부분이 작성이 되고요.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요. 그럼 얘는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매크로1 만든 애를 지정을 해주면 여기 우리가 만든 매크로가 지정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작업 순서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몇번 연습하면 금방 할수 있겠죠.